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준비한 만큼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 그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준비한 만큼 은혜도 쏟아진 줄로 확신합니다. 제가 이번 주는 그런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을 한번 들어가서 이것저것을 뒤지다가 여러분들이 막 알고 계시겠지만 놀라운 거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핸드폰과 기도폰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들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종류도 다양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뭐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 다양한 핸드폰과 그리고 기도폰의 차이점을 우리가 한 8가지로 좀 같이 한번 나누면서 공감대가 형성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핸드폰은 잘해봐야 한 달 200분 무료 통화지만 기도폰은 한 번 가입하면 평생 무료 통화이다. 두 번째, 핸드폰은 환경에 따라 통화 성능이 결정나지만 기도폰은 성능이 훨씬 좋아서 어디서나 무한 가능하다. 세 번째, 핸드폰은 공중장소에서 사용하기엔 눈치를 봐야 되지만 기도폰은 그야말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용 가능하다. 네 번째, 핸드폰의 사용 내용은 통신회사에 남지만 기도폰의 사용 내용은 하늘나라 책에 남는다. 다섯 번째, 현대 핸드폰으로는 한 사람밖에 통화할 수 없지만 기도폰은 원한다면 한 번에 수많은 사람을 동시에 통화하고 나눌 수 있다. 여섯 번째, 핸드폰의 침묵은 쓸데없는 상상을 일으키지만 기도할 때 침묵은 주님이 알아서 접수하신다. 일곱 번째, 핸드폰의 업그레이드는 사람의 시선을 끌지만 기도폰의 업그레이드는 하나님의 시선을 끈다. 여덟 번째, 핸드폰은 부재 중일 때 받는 사람이 없지만 기도폰은 하나님께서 항상 기다리시고 받아주신다. 공감되십니까? 핸드폰과 기도폰의 차이점입니다. 지금 시대는 어찌 보면 핸드폰 홍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그 대학원생들 가운데 다 목사님들이신데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목사님, 제가 얼마 후에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목사님께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 현장에 가서 기도하든지 그 사람을 만나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또 상황과 환경 때문에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에다가 귀를 대고 그리고 기도를 아주 진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불안감이 다 사라졌어요. 두려움도 다 사라졌어요. 내 마음이 너무 기뻐요. 나 이제 두려운 마음 없이 시험장에 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듣고 저 나름대로도 참 기뻤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지만은 핸드폰도 귀에다 딱 대게 되면 선명하게 들리고 핸드폰을 조금 거리가 떨어져서 하게 되면 들리지 않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너무 멀어져 있으면 결코 좋지 않는 법이듯이 성도들이 주님과 교회와 멀리 멀리 떨어지게 되면 결코 좋은 일은 없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이 부분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통상적으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게 되면 너무 주님과 멀어지게 되면 마치 여기 있는 전등이 내게서 멀어졌을 때의 그림자가 길어지는 것처럼 주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내가 맡고 있는 사역과 멀어지게 됐을 때 좋지 않는 일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이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이 부분에서 제가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했고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할까를 고심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면서 피차의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54절 말씀에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의 집으로 예수를 잡아 끌고 들어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제수 다루듯이 이렇게 고문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예수를 끌고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 일행들에게 은30에 예수를 넘겨버려요. 세상에 그 돈이 뭐간데? 그 은30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저 사람들에게, 저 대사장들에게, 저 경비병들에게 팔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까? 결국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이제 곧 죽게 된다 그러면서 성만찬 예전을 만드셨어요. 내가 만약에 저들한테 잡혀가서 죽게 되면 너희들이 성만찬 예제를 베풀면서 내가 어떻게 고문을 당했고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를 이 교회 지상에서 내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시행을 하면서 기억하라고 성만찬 예전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감람산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나가게 되는데 예수께서 그 새벽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붙잡혀서 대제사장들에게 성전을 지키는 경비원들에게 또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로마의 그 군병들과 함께 합세해서 붙잡아 예수께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끌려갈 때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궁금한 것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 예수님이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랬을까? 또 하나,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는 것인가? 또 하나,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것은 우리들도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면 어떤 일을 목격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저 개인에게는 굉장히 궁금했고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원인을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를 오늘 받으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좀 특징이 좀 있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극박한 상황, 그 살벌한 분위기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한 젊은이가 도망가다가 옷을 다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왜 알몸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을까? 사실 우리나라하고 이 나라의 기후는 차이는 너무 심한 거거든요. 엄청나게 추워요. 처음부터 이 사람이 알몸으로 도망갔느냐? 아니에요. 도망가다가 잡혔어요. 잡혔기 때문에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 정도로 살벌한 분위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 누가는 베드로가 도망갔다는 표현보다도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습을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비춰서 조명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 제자들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마태나 마가는 말하고 있는데 유독 누가는 베드로가 멀찍이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장에 내지는 여러분들의 어떤 여건 속에 어떤 상황, 긴급한 상황이 놓이든지 간에 주님을 등지고 도망치지 마시고 멀찍이서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세요. 인생 살면서 별의별 일이 다 생기고 교회 공동체 생활하면서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데 도망치지 마시고 알몸으로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지 마시고 멀찍이서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로 태어나셔야 됩니다. 저는 이 현장을 생각해 보았던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어떤 액션을 취했을까? 아마 그때 당시에 특별하게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하게 되면 저 멀리서 구경이나 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내 주님 못 잡아간다고, 잡아갈 수 없다고 앞에 서서 죽을 각오를 할 수 있었을까?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교회적인 상황과 아니면 어떤 여건과 환경 때문에 도망 아닌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때도 있어요. 이래서 교회를 떠나고 싶고 저래서 교회를 떠나고 싶고 이래서 교회 사역을 놓고 싶을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다 갈지라도 주님을 멀리서라도 따라갈 수 있는 결단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멀찍이라도 따라가다 보면 몇 가지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베드로는 주님이 고문당하는 현장까지 따라갔다는 겁니다. 오늘 56절 말씀에 여러분들 보시면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지를 않았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붙잡혀서 어떻게 끌려가고 있고 어떻게 고문을 당하고 어떻게 채찍질을 당하는지를 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비록 주님을 모른 채 하고 그 현장 속에 함께 거주하다 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다 생생하게 보게 된 겁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나는 증인이었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눈으로 본 그 경험의 증인, 베드로가 가슴 저리면서 그 주님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하는 그 메시지, 그 설교하고 보지 않고 들음만 가지고 메시지를 전한 것과는 하늘과 땅 사이였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가서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라고 설교할 때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께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설교는 살아있었어요. 왜요?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고문당하고 주님이 고통당하고 주님이 채찍질을 당할 현장에 거기 함께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멀찍이라도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현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잘한 것도 없고 잘하지도 못했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 함께 있을 때 주님의 심정을 알게 되고 목사의 마음을 알게 되고 성도들이 참 고생하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사의 심정을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성도 한두 사람 때문에 꼬박 잠을 세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보이지 않는 성도 때문에 가슴 앓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목사의 마음이 이렇게 옅을 때 우리 주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주님이 그 고통당하고 끌려갈 때에 다 도망가버리는 그 제자들을 보고 어떻게 하셨을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저의 마음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비록 멀찍이 따라갔다 할지라도 현장에 있다 보게 되면 멀리서 바라보는 전도대원들의 그 수고를 볼 수만 있다면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의 그 헌신을 볼 수만 있다면 나는 저렇게는 못했는데 참 소중한 분들이구나. 너무너무 고마운 분들이구나. 아, 목사님의 저 심정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느끼게 되고 알게 되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체험했던 현장에 있게 되어서 주님의 그 생생한 모습을 보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멀찍이서라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망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진정한 눈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6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랬어요. 주께서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억지로 베드로를 보셨다 그 말이에요. 비록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소리쳤고 나는 예수님과 한 도당도 아니라고 큰 소리쳤고 어떤 사람이 베드로는 너도 갈릴리 사람으로도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장담을 하는 그 자리에서도 나는 저 예수 모른다. 나는 저 예수를 알지 못한다. 나는 예수와 한 도당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고개를 흔들면서 흔들어 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주님이 고문당하는 그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다 도망가고 없는데 그래도 베드로 너는 멀찍이서라도 숨어서라도 나를 따라왔지 않느냐? 그리고 함께 이 현장에 있지 않느냐?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되고 베드로한테도 물어봐야 되겠지만은 주님이 그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 왜 예수님은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빛은 무엇을 말해줬을까? 틀림없이 베드로야 너는 지금 방금까지 나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을 했듯이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해다오라고 하는 주님의 눈빛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거기서 주님과 한 도당이다 하게 되면 예수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듯이 베드로도 잔인하게 죽였을 것인데 내가 네가 그렇게 죽어야 될 것을 내가 고문당하고 내가 갈기갈 찢겨서 나는 내가 죽을 터니까 너는 내가 너희가 너는 본 그대로 살아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네가 본 그대로를 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눈빛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베드로도 만약에 그 현장에서 저 주님, 나의 주님, 나의 구주 죽이면 안 됩니다라고 만약에 나타났다고 하게 되면 틀림없이 동시에 같이 죽였을 것인데 베드로가 주님이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너는 끝까지 거짓말해. 나 모른다고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살아나. 그리고 밖에 나가면 네가 본 그대로를 전해라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능력은 대단했던 겁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도망가는 것도 비겁자라고 손가락질할 수가 있고 어떻게 주님을 멀찍이 따라갑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점점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 사역에 멀어져 있습니까? 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게 되면 도망가지 않는 것이 복이고 멀찍이서라도 함께 있는 것이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곳에서 여러분이 이탈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있어야 현장을 느끼게 되고 상황을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눈빛은 그렇게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어야 주님의 눈도 보고요, 고통당하는 모습도 보고요, 주님의 진정한 눈빛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 함께 항상 머물면서 삶의 체험들이 날마다 늘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가 주님을 멀찍이서라도 따라갔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던 거예요. 61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61절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갔고 주님이 고문당하는 현장에 함께 있었고 주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았을 때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던 거예요. 도망간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를 않아요. 그러나 멀찍이 따라갔다 갈지라도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눈빛과 통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날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저 나름대로 결론 내리기를 도무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사람, 과거에 내가 예수를 초창기 때 믿었던 그 신앙, 또 양육반에서 배웠던 말씀, 또 사역훈련 내지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배웠던 말씀, 이런 말씀이 도대체 생각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을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 있다 보게 되면 예수께서 고문당하는 현장에 함께 있다 보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듯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몸담고 있으면 여러분이 사업장에 있든지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 현장에 함께 머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우주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시시때때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생각이 나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나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은혜가 임하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때로는 뒤처진 것 같고 소외받은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멀찍이서라도 따라가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비록 편안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요 벗어나고 싶은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신 곳에는 여러분들이 함께 머물러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는 주님이 바라보시는 눈빛과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사랑의 눈빛은 저주 눈빛도 아니고 애처로운 눈빛도 아니고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네가 거짓말을 해야만 이 자리에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그 눈빛이 흐르고 있는 그 눈빛을 느끼게 될 때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에 통곡의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십자가 곁에서 멀어지는 성도가 아니라 십자가 가장 가까이에서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고 베드로를 그렇게 부인해서 살려내셨던 주님처럼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몸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베드로는 직접 본 것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부활하심을 증거했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때 당시에 태어나지는 않았어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건과 사고를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들었고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고통당하는 그 현장 베드로의 심정을 가지고 전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생각지 않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축복합니다.